큰 사고가 일어나면 정부도 언론도 모두 흥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고가 제대로 마무리됐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런 사고의 현장을 찾아가 끝까지 취재해 전달하겠습니다. 뉴스타파의 끝까지 간다. 첫 번째 사건은 1년 전 대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와중에 건물이 붕괴돼 무려 10명이 숨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입니다. 사고 이후 관할 관청이나 리조트 운영업체는 어떤 책임을 졌을까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계획에도 없던 불법 체육관을 허가해준 경주시청은 사고 이후 사실상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장연우 씨는 올해 병상에서 22살이 됐습니다. 재수까지의 합격한 대학이었지만 지난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이후 학교가 아닌 병원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놀지도 않고 공부하면서 대학교 가서 이제 재밌게 지내보자고 그렇게 어디 갔었는데 제가 솔직히 이런 사고 당한 게 진짜 내가 차라리 잘못해서 이런 사고 당한 거면 차라리 덜 억울할 텐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장 씨는 지금까지 28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큰 수술이 여러 번 남아있습니다. 힘든 수술을 견뎌낸다고 해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 정신 잃었을 타고 났을 때 정신 잃었을 때 편하게 잠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이렇게 살았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애들처럼 원상복구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들고 너무 막막해요 지금. 사고 후 1년.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처음에 사고 나서 막 방송일만 사고 당시만 이렇게 막 반짝해갖고 정부든 그런 기관들이 막 이렇게 다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관에서도 전혀 연락이 없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섭섭해요 사실은. 사고 직후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다짐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인허가 과정부터 시공 안전관리까지 총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누가 어떤 책임을 졌을까? 이곳이 지난해 붕괴된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총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리조트 체육관은 건축 허가부터 준공 허가까지 모두 경주시청 관리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사고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당초 코오롱치기는 마우나 리조트 조성 계획서에는 골프장과 콘도만 있었습니다. 체육관을 지으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건물 하라고 다 지정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그게 용도 변경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코오롱 측은 용도 변경 신청 대신 경주시청에서 관련 계획서를 받아 서류를 바꿔치기합니다. 체육관이 원래 리조트 조성 계획에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담당 공무원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이 뭐 그래도 믿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저 별 생각 없이 그대로 서류를 줬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전혀 몰랐다고 봐야죠. 코오롱 측은 바꿔치기한 서류를 근거로 건축가에 체육관 건축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원래부터 없던 체육관 하나가 새로 생겼지만 건축가는 허가를 내줍니다. 여기서도 공무원은 몰랐다고 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시죠. 그 수를 조사했다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그건 항상. 없던 시설 하나를 새로 넣는데 몰라요 그거를? 그거 의외 아닙니까? 기자님 알 수 있겠는겨? 수백장 되는 서류를 중간에 한장 살짝 하나 끼워가 표시를 건설하는 걸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준공 허가 단계에서도 경주시청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건축법상 현장조사는 감리사 등에 대행하도록 돼 있어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준공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무슨 시공을 하라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중간에 구제 시공이 안 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는 모든 의무를 우리가 그냥 대행한다 했잖아요. 이처럼 불법 체육관이 버젓이 지어졌지만 주무부서 공무원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찰 내사 문건에 따르면 코오롱 측은 문서 위조 전에 이미 경주시청과 체육관 건축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당 리조트 측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기 전에 이미 체육관 공사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유를 모를 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 자체는 아직 기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죄송합니다.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지만 경주시청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코오롱 측에 서류를 건넨 말단 공무원 단 한 명입니다. 징계 종류도 불문 경고. 불문 경고는 경고 자체를 불문에 붙이는 것으로 인사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사실상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겁니다. 면책처분을 의결했다가 네. 그 감경조항을 이제 다시 적용을 해갖고 그 불문 경고로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는 상황입니다. 불문에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 신분상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로 따지자면 징계에서 이제 빠져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분은 뭐 이렇게 징계를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예, 지금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법규의 명백한 위반만이 그 책임의 대상은 아닌 거죠. 징계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관리 위반이나 감독 의무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자마자 결국 정부는 또 행정부는 이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대형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 경주시청은 사고 1년이 지난 지금 자화자찬을 늘어놓기에 바쁩니다. 우리 시가 그 시장님이 사고 나자마자 5분 만에 또 도착하시고 각 국장님이 병을 하나씩 맡았어요. 각 국의 공무원들이 가서 그 가슴 아픈 걸 우리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또 코로 그 회사가 또 달려가지고 또 수습을 또 대책을 내놓고 그래서 세월을 같이 저렇게 했으면 뭐 이거는 뭐 빨리 해야 되잖아요. 뉴스타파 홍예진입니다.